영월에는 3년 전 동양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건립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 당시 인근 주민들이 발파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을 요구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0만 제곱미터 거대한 태양광 발전 단지와 가장 가까운 마을입니다. 가옥마다 벽에 금이 가고 타일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심한 곳은 천장이 내려앉아 임시 기둥을 박아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천장이 크게 내려앉아 출입문조차 제대로 여닫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마을에서 외벽 균열 등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10가구가 넘습니다. 3년 전 태양광 발전단지 기초공사로 산을 깎는 발파 공정이 진행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발파 소음과 진동이 얼마나 컸는지 일부 주민은 대피까지 했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기분이 기가 막히지 뭐. 내가 놀란 게 뭐 말이나 나와요? 그냥 보면 저 집에 갔지요, 그냥 옆집에로. 처음 피해 발생부터 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발전단지 시공사나 영월군 모두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뭐 말로는 뭐 해준다 하면 자꾸 밀고 나간 거죠, 사실. 지금까지. 주민들의 반발에 태양광 발전단지 운영사가 뒤늦게 합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시공업체와 주민들 사이 갈등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전을 해주려고 계획이 됐는데 재정이 아마 무슨 어때는 지피냐 갖지를 못했다고 자금 지피를 할 수 없는 여건을 가졌던 것 같더라고 얘기 들으니까요. 1,400억 원이 투입된 영월 태양광 발전단지는 연간 매출이 192억 원에 달하며 지역의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원 뉴스 박성훈입니다.